안녕하세요. 2월 5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주께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리 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영원한 찬양 와플터치 2월 5일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와플터치 2월 5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겉옷을 전부 청색 실로 짜서 만들었다. 그 옷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찢어지지 않게 구멍 둘레를 갑옷 기처럼 짰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자락의 가장자리에 석류를 만들어 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방울과 석류가 하나씩 번갈아 달리게 하였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고운 모시로 긴 속옷과 두건과 관과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 띠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앞면에 메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의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 모세에게 가져왔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막과 그 모든 기구, 갈고리, 널판지, 가로대, 성막 기둥과 그 받침, 붉게 물들인 순양과 가죽 덮개, 바닷속에 가죽 덮개, 법궤를 가리는 휘장, 십계명이 든 법궤와 그 운반체, 법궤의 뚜껑인 속죄제, 상과 그 모든 기구의 차림방, 순금 등대와 그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기름, 향단,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 향기로운 향, 성막 출입구 휘장, 노제단과 놋금을 그 제단의 운반체와 모든 기구, 널쩍한 물통과 그 받침, 뜰의 포장, 뜰 기둥과 그 밑받침, 뜰의 출입구, 막, 뜰의 포장에 쓸 말뚝과 줄,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제사장 일을 볼 때 입을 거룩한 옷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점검해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 각 부분의 성물들을 품목을 확인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막의 각 성물들을 조립하기 직전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성막의 각 구조물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막의 각 구조물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이 반복되는 셈인데요. 첫째는 돌이켜보면 저희가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성막의 양식 25장에서 28장까지 나오고 있고 또 둘째는 부사렐과 또 올리압이 지원자들과 함께 또 성막의 각 구조물들을 만드는 장면 또 35장부터 또 39장까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왜 이렇게 한편으로는 물론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조금 식상하고 어쩌면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뒤로 또 한 차례 또 반복하시니까 네 차례나 지금까지는 세 차례나 반복하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복되는 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과 또 충성을 바쳐서 또 헌신한 자들의 수고와 또 열심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또 널리 전하고자 알리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성막 건축 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성막을 만들 때부터 계속 묵상을 하면서 반복되는 또 계속 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성막을 건축할 때 재능이 있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령 자신의 경험과 또 노하우를 설파하면서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일을 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라고 또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이기 때문에 더 잘 짓고 또 아름답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현재 교회 보시다시피 교회에서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다양한 분들도 만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리더분들과 또 혹은 또 멤버들과 리트릿도 하고 또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각종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참 재밌고 좋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리트릿도 가고 같이 놀러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교회에 있다 보면 뭐 이번 같은 경우 바자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작년에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추진하지만 사실 어쩔 때 보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 여쭤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보단 어쩔 때는 제 경험을 의지하고 또 제 사역에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경험을 의지하고 또 주변에 믿을 만한 분들을 한마디에 의지할 때가 솔직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은 저 발끝에도 못 오시고 의견도 못 내시는 거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진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 제목을 본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 그런 제목으로 신앙인이 책을 썼던 걸 기억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또 다양한 또 일을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의견을 묻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느린 것 같고 좀 바보 같아 보이고 또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자녀로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이러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 안에 이러한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은 성막 건축할 때 주님께서 재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누구보다 우리의 재능을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묻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삶, 또 성결한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운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맘껏 저희도 누리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섬세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랑을 잊고 어쩔 땐 저희의 경험과 또 삶의 노하우를 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운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아침에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각자의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내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